주인 저기 난도와 난조를 다 뺐습니다. 술을 때 뺐어. 난조를 세워 가서 다 집어래. 자신 가서 용어도 조신 가서 용어도 람라 내도 현에 람지 있는데 온도 출발에 대주된 게 강사된 난조가 차 되게 하래. 근데 이게 로테야 난조가 로차게 하래. 대주된 게 강사된 난조 빠스 내 다르지 않아. 먼저 양삼삼이야 시랑 거 맞춰 연데 난조 발생이 됐지 꾸바라고 자본다고 지 펜에 제가 온거 맞춰 캔다고 지라야 먼저 텐데지 양 세야 저티야 캔사보스도 난조 발생이 되게 먼저 지소 나세기도 와 라마 도데레스 라마 초토레스 가서 라만자오 강 하마고 캔 얘도 와 남랑바 하마고 사루바 하마고 포아도바 하마고 꼼바 하마고 밀라게자 시메신케 민자보도 아지 인당이 잡수치 도덴레 사가시도 와 배선 나는 제바이나 도덴 세베 가서라 시럽게 자르게 콘데냠니도 고용도 초탐제 랑데도 줄을 잡았다고 통네 나름 마셰바데 시 시바데 공부던 전에 다른 장로로 종론으로 깨자시도 와 배선 나나 이나야 만족과 유기 도덴데 양 잡으지도 하고 장타나 양 장부 난조바 매바 차로 와래샤 난조바 세베 가서라 꾸반 잡으지 로 메시켄 다워시 데 메시켄 다워시 레도와 미그레스나 마레싱에 미직 양 로스나 맹아 만드고인 생겨 다 인다이 도덴데 생긴스데 생긴 요레 티 도덴데 베스나나 민도 아테네 공데르 다고 이나 칸시에 마도 어드레스레샤 다 된다 많이 받지 다데 도덴데 오네게 제게 난게 똑봉은 더 줄이는데 콘데게 추어탐지 살레 통통해 신의장 장와 신의장 중와 친지로베 람네 도싱해 친지마로베 람네 꾸유싱해 텐데게 로저 투통함에 바딩해지라 난주바스기 사례 삼성라고시도 텐데인도 다다 몽친백이 주인 저기 남는 송에 난주로 답에 쌤나 술대에 쌤에 가서라 미긴 넘버 세번에 전에 이제 넘버 세번에 봐도 술국이 유럽아 밤마다네 수루기 세베게 유라파 잉송아 마인바 수루기 세바디 나낭도 랑리바 찌기 나낭도 추 뉘네 카 나낭도 따나스 파테 코로아 조생이 갑소 파테 코로아 수데 냥데스 파테 코로아 세두 수루기 세베게 유라파 인족시 두기 유라파 잉네 데라 랑도 펜네 라소베게 이와 체인데 코로아 스민다 대다긴 주시 두부도 추 눈에 난조베게 답했음 꾸도 삼보 랑리베게 랑종리베 롱도 추 눈에 냠버 샤연데 직 대가르선나 랑종리 바스 추데 냥데 다 파데 주데지레 마도 콘데니게 산섬데 가면도와 심 땡왕 땡기 왕게 유지 계속 손에 꾸도 유지 계속 손에 심 인베 가서 크로아레 이왕한테 추 도체네 랑중 리베낭도 샤나 대냥대레 디마도면도 春阳普照大地，洒落一地的银白，微风徐徐拂过树梢，带来盎然生机。越过幽闭小径后，放眼望去，便是静谧又安详的梅山护生园。位于嘉义县民风朴实的梅山乡，隶属于海涛法师慈悲置业中华护生协会，占地面积约十甲的土地上，林木葱郁，层层环绕宽广的园区里，滋养着许多物命。为了照料及管理上的方便，园内的狗儿被安置于三个不同的区域内。无论是哪种体型的犬类，一见到人就快乐地摇尾示好。
当渔网围栏接近，狗儿们就愈加热情，此起彼落的叫声好比狗儿们的欢迎问候声从四面八方传来。向前触摸狗儿与之同乐，每只狗儿欣喜若狂的模样无不烙印在脑海里，令人难以忘怀。原来快乐不只是讲求身体上的满足，心灵上的富足也很重要的，对狗儿们而言更是如此。珍惜这难得的喜悦，愿此回忆长存彼此心间。眉山护生园中不同种类的牛群们则集体生活在同一个空间里，像是黄牛、耕牛、水牛、乳牛等，到了园内唯一的牛区里，有的牛儿张口大啖牧草、玉米、谷物等素食饲料，有的嘴里仿出食物，有的做牛谋生。被牛儿舔舐手部的同时，与之四目相交，仿佛在诉说着他们的愉悦，欢迎着我们的到来。为了提供动物们安稳的生活环境，并维持园区的运作，除了感谢海涛法师慈悲的大爱外，也要感谢工作人员们，秉持着佛陀的教法，用爱心来灌溉这片大家园。为了让此殊胜的慈悲善行生生不息，所有的动物们皆能于此安享晚年，并且永续经营眉山护生园，这片动物们的清净乐土。实践佛陀爱护一切生命的慈悲本怀，并成就救护生命的伟大功德。护持账号42138483，42138483，户名中华护生协会。是为了透过历史的遗迹，强化对佛法的信念，使我们在精进中屹立不懈。在坚信不疑的每一个憧憬，借由积极的修行，方能更深入了解佛陀遗留人世间的宣达，让身历其境的佛弟子赞扬、称颂、崇仰。历史的文明蔚然可观，
寻访艾罗拉石窟群后，慈悲的海涛法师随团一行人继续前往另一个与艾罗拉紧邻相依的阿珍塔石窟。阿珍塔石窟和艾罗拉石窟皆是南印度最珍贵的艺术瑰宝，别于艾罗拉石窟，则是阿詹塔全部皆为佛教石窟，开凿时间也较早些，大致约在西元前二世纪至西元后七世纪之间。石窟始建时正值阿育王时代，石窟内的壁画及雕塑被视为是佛教艺术与世界绘画艺术里的经典。阿詹塔石窟位于德干高原的温迪亚山脉上，凿筑在一个林木茂盛的马蹄形溪谷中，河谷底部是瓦格河，阿詹塔石窟共拥有29个洞窟，分布在河谷南侧陡峭的岩壁上，从东到西绵延550余公尺，土壁高约76公尺。山崖窟全为火山玄武岩材质。爸爸，你走进阿詹塔石窟，弘法之旅继续穿梭在2000年前古文明丰饶且庄严的建筑群中，踏足在佛法兴盛时期所烙下的痕凿，揭开起另一幕佛陀教法永恒的见证。各位菩萨护持生命电视台。